참 많다. 내가 봐도 일반 가정집에 이렇게 이런 걸 비치를 해놓고 먹는 집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좀 아프셔가지고. 예. 근데 저는 한 번 아팠던 사람이라 저게 굉장히 귀하게 느껴져요. 그럼요. 그럼 이 가운데 내가 지금 뭘 먹어야 되냐면 바로 요거. 저 뭐예요? 저 뭐예요? 시백돌이라고 시백돌. 시백돌이라고 시백돌. 시백돌? 산자나무요 열매 가루예요, 저게. 산자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인데 비타민 덩어리예요. 비타민 A, B. 야, 비타민이 가득 들어있어. 처음 들어봐요. 난 저런 나무도 처음이야. 저도요. 그거 완전 뭐 비타민 덩어리죠, 사실. 시백돌. 이것도 한 잔 타서 먹어야지 또 오늘. 오늘은 건강 브런치. 연세가 좀 있으시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눈이 번쩍 뜨이실 거예요. 당뇨를 잡는 데는 일등공신의 역할을 여주. 여주? 야, 여주. 여주. 네. 당뇨의 특효약이라는 여주. 아, 저게 근데 진짜 그냥 먹기 되게 힘든데. 여주 진짜 튼실하게 컸다. 아이고, 내 팔뚝하고 비슷하네. 아이, 와. 진짜 팔뚝 많아요. 아우, 잘 키웠네요. 야, 내가 진짜 잘 키웠다, 이거. 야. 너무 많이 먹다 보면 사실 약간 써, 이게. 이게 먹을 양만 정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씨앗이 좀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딱 파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카메라가 지금 설치돼 있어가지고 조심스러워 사는데 빨리 내가 그 손질을 하면은 카메라가 나의 그 기술을 담아내질 못하기 때문에. 아이, 그렇게 담아내질 못한데. 카메라 제대로 정중앙으로 맞췄죠? 가도 되겠어요? 아유, 예. 오케이? 아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내 얼굴을 잡지 말고 이놈을 잡아주세요. 어떻게 내가 이것을 갖다가 입신의 경지를 보여주는가. 응? 자, 갑니다. 아, 같은 크기로. 생각보다 조금 느리신데요. 칼질의 그 신,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까? 너무나 일정하게 이제 쓰려고. 이게 사실 이 옮겨가는 이 스피드와 이거에 굉장히 맞아요. 중요합니다. 여기 디테일이죠.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 돼요. 요거트 양은 이 정도면. 끝났어요, 칼질? 아, 이걸 갈아요? 저의 그 오래된 노하우는. 아니, 그렇게 잘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갈 걸. 갈 걸. 갈 걸 뭘 균일하게 잘라요? 이렇게 조금 잘라주면은. 잘 가르지. 그럼 대충 잘라도 가르지. 되는데 뭘 크게 맞아요. 아니, 아니. 제가 이제 숱하게 해본 경험에 의해서. 음식은 모든 것이 정성 아니겠습니까? 어우, 냄새도 향기롭고. 야. 근데 이게 쓴맛이 나는데. 색깔도. 근데 요구르트를 넣어서 괜찮지 않을까요? 여주르트. 이제. 아, 싱싱한 요거트. 우리 안사람이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항상 냉장고에 비치해놓으니까. 요즘에 브런치 카페가 참 유행인데 브런치 식사를 하다니 내가. 건강식이 엄청 많네. 근데 음식을 또 챙겨 먹으면 보답을 해줘요. 몸으로, 건강으로. 와. 분위기를 살려면 예, 일단. 아, 여주루트. 건강엔 너무 좋을 것 같아. 몸엔 너무 좋죠. 요구르트가 쓴맛을 잡아주고 굉장히 목 넘김이 부드럽다고나 할까? 어제 먹던 맛 그대로네. 그다음에 이제 부드러움의 극치 요거트. 수제 요거트. 야. 와. 시벅. 궁금하다. 그러니까. 비타민아 풍부해져라. 비타민아 넘쳐라. 비타민아 많아져라. 얏. 어떤 맛이에요? 시벅돈 맛은 어때요? 약간 고소해요. 고소하면서 약간의 이제 시죠. 아, 뭐 CF 찍으시는 거. 광고 찍으시는 거.